그 다음에 뭡니까? 무성군 장자. 무성군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군대를 절대 이길 수 없나. 그죠? 용, 아주 뭐, 대단하네요. 경고나, 뭐, 묘월이나. 예. 그렇게 하면 무성군 장자라는 것도 그런 뜻이다. 어떤 번뇌 마구니들이 이길, 그걸부터 다 극복해낸 사람을 무성군이라 하겠죠. 그 다음에 최적정 바람문은 뭐뭐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덕생동자 유덕동녀. 이 사람들이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등각 선지식의 제일 마지막이 덕생동자 유덕동녀입니다. 여기서는 선지식을 찬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유, 미륵보살 만나려면 시급한다, 시급해. 덕생동자 유덕동녀한테 걸려가지고 선지식은 모아갖고, 선지식은 모아갖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하실 때 이 법문을 많이 인용하셔야 돼요. 선지식에 대한 법문을 그만큼, 와이고, 해가 질 때까지 하는 걸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밤새도록 또 하고 또 해가 뜰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가 겨우 해가 선제동자가 내 강의 하는 거는 강의도 아니야. 덕생동자 유독동자한테 걸렸다면 선제동자가 죽다 사는 거야, 그냥. 그래, 겨우 해가지고 미륵보살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미륵보살은 상징이 뭡니까? 자비. 어디에 살죠? 도솔천. 자비스러우니까 지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간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만족심이 없기 때문에 자비롭지가 못하죠. 늘 부족하게 생각하니까. 그죠? 예. 미륵보살한테 만나서 선제는 뭘 합니까? 뭐래요? 자비를 이렇게 마정수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미륵이를 맞고 79권인가요? 거기서 미륵보살한테 또 내지는 앞에서 이제까지 배웠던 걸 갖다 선제동자가 미력 일탄지경의 전례 돈망 전례 소득 법문하고 이 대목이 우리 서장이 배울 때 늘 유명한 구절 나왔죠. 이제까지 미력이를 만나고 난 뒤에 미력 보살 손을 잡고 비루장 누각에 선제동작이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거의 이제 입법개분 다 끝났어요. 비루장 누각 앞에 덕생동자 유독동자 앞에 저 안에 선지식이 계신데 저 앞에 선지식이 계신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 어떨 때 그 문이 열리게 됩니까?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미륵보살의 문이 열립니다. 아, 나 그런 대목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라도 극장에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언산철벽이라도 내가 들어가는 생각만 있으면은 문 없는 문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금의 빈틈도 없고 어찌 할 바도 모르는데 진퇴양난 속에서도 활로가 있는 것이라. 아 정말 대단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결석했다. 왜 결석했어요? 함경이 생각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있어요. 내하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함경의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 그 뽀록 다 나버리는 거지. 뭐. 오늘 결석 안 잡으려 했더만. 자, 그리고 미륵보살을 만났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미륵 일탄지경에 땅 하는 사이에 선제동자가 선정해서 깨면서 미륵이가 보여줬던 그런 산매의 경계를 홀딱 다 까먹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장엄하던 풍경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륵보살이 뭐라고 했죠? 왔던 대로 갔다. 왔던 대로 갔다.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몰라서 감동스러운 거야. 왔던 데가 어딥니까? 은흥생이 왔던 데가 어디야? 온 바가 없느니라. 대단한 얘기야, 대단한 얘기. 그렇게 선적으로 입법개법을 친절하게 해놨다고. 무거무례를. 제가 여기서 돈을 보냈는데 분명히 우리 찰중 선생님한테 갔는데 어디로
숫자로 여기로 걸어갔는가? 앞으로 갔는가? 뒤로 갔는가? 어디로 갔어요? 그래도 여지없이 간바가 없으니까 갔지. 이러면은 말장난하는 것지만 요즘은 우리 서잖아요. 그죠? 간바가 없으니까 갔지. 자, 아이폰을 쓰면 iOS를 씁니다. i operating system을 씁니다. 우리가 갤럭시 폰을 쓰면은 안드로이드 operating system을 씁니다. OS 쓰잖아요. 그죠? 그것은 마치 우리 의식에 비유했을 때는 제7 말라식하고 같습니다. 롬 바이오스. 예? 운영 체계. 제7식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분별사식하면서. 그 뒤에 하드디스크로 저장되어 있거나 USB로 저장되어 있는 낱낱의 기억들은 제8 아레아식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말라식이 주관하면서 숨도 돌리고 눈도 깜짝 보기도 하는 힘이 됩니다. 앞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워드 프로세싱 하든지 사진을 보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프레드시트를 하든지 데이터베이스를 하든지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제6 현전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눈앞에 지금 이래 보여지는 카메라를 찍든지 음성을 듣든지 녹음을 하든지 하는 어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전 오식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비 설신아. 왜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저러서 이해 안 가요? 그거 하나는 작동 못하게 돼가 있어요. 뒤에 아프레이딩 시스템이 딱 잡고 있다니까. 그죠? 그 뒤에도 지 혼자서 아무리 작동한다 해도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 혼자 그 롬 바이오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휴대폰을 배터리가 다 된지 꺼져버리면 의식이 싹 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램 바이오스 같은 것이에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배터리는 놔두고라도. 전기가 이렇게 오고 있더라도 지금 화면에 탁 꺼져버리면 의식이 꺼진 거예요. 잠들어가지고 무상식으로 이렇게 들거든요. 무상적. 그러니까 무상정에 들어서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의식이 꺼내져서 생각이 없는 거 하고 그때는 이렇게 분별이 안 되겠죠. 그런 걸 요즘 이렇게 컴퓨터를 보든지 차 보든지 이렇게 책을 보든지 뭐 문자로 되었든지 전부 다 보면 다 뜻을 머금고 있고 나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꽃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떡 하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전부 탐진치로 바라보니까 이상하게 떡이 돼버리고 뭐가 돼버리고 사람도 완전히 물건이 돼버리고 도구가 돼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렸지. 요거는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의 이게 물질 여기 계급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게 이거 병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돈으로 안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면은 사람은 다 하음입니다. 그 내부터라도 사람을 그렇게 존중 안 해서 그랬지. 사람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고 우리도 스스로도 존중이 각각할 만합니다. 뭐 몇 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얻어지고 이런 게. 아니, 제일 저절로 배경, 눈가리 하나만 보더라도, 눈알이라, 눈가리라 이래요,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롭냐고, 이게. 신기하다니까, 이게. 이게 눈알만 있어도 되겠어요? 내일 모레 배우겠지만, 구현이 구족해야 보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되겠어요? 여덟 가지 조건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춥고 덥고 느끼는 것도 일곱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맛을 하나 볼래도. 아홉 가지, 여덟 가지, 일곱 가지, 이런 것들을 내일 모레 80 귀고 우리 배우잖아요. 자세하게 성경, 대질경, 동영경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싶다니까. 어떻게 뭐 글줄 몇 개 알고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 53선지식에서 자, 그와 같은 생멸의 조건을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땅 하면서 전례 소득 법문을 홀딱 다 까먹어버렸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53선지식이고 미륵보살한테 배웠던 걸 선제동자가 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까지 내가 벌어놨던 전재산을 완전히 부도나서 다 까먹었을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까먹은 게 있겠어요? 그거는 헛것인 거니까. 생멸이 아니다니까요. 그죠? 불생불멸은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선제는 거기서 알아집니다. 도저히 까먹을 수 없잖아요. 그때 까먹을 수 없는 걸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이 마음, 생각, 지식, 이제까지 얻어진 이런 거 말고, 그죠? 본래 이거. 본래 없는 건 안 잃어버리거든. 이걸 알고 나니까 누굴 장년이 만나겠어요? 문수보살을 만나요.
문수보살이 근본 지혜 아닙니까? 미력이한테 만나면서 이전까지 미력이한테도 다 까먹었지만은 미력이 이전 것도 다 까먹은 거 없잖아요, 지금. 다 까먹어도 좋다 이거야. 다 까먹어도 나는 장 재불자이 성정각 묘보리자의 수성한 장음이여 재불자가 이미 성정각 본래 부처 면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본래 면목. 요걸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제동작 다 까먹었으면 이제 절단 났잖아요, 이제. 우리 이론대로 하자면은 하나도 안 까먹어야 되는데. 이제 다 까먹고 나니까 비로소 근본 지혜의 문수보살을 만나. 미력 일탄지 경에 서장에 그렇게 자세하게 해놨잖아요. 대선지식이 가나선을 주창했던 어느 저게 극권선사의 제자 누구죠? 대종고스님이 전례 소득 법문을 돈망해버리고 한꺼번에 홀딱 천천히 까문 거다 이거. 홀딱 다 잃어버리고 또 미력이한테 배웠던 장엄한 경계도 다 안 보이고 다 끝나버렸고 그랬는데 저 뒤에서 누가 옵니까? 문수보살이 과 110성하여 110성을 110성 모든 바람일행을 지나면서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력보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재한테 자 앞에 봐봐라 복성의 부잣집 아들 최고 부잣집 아들 선재동자가 용감하게도 산 넘고 물 건너서 모든 마구니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110성을 지나서 110선지식을 챙겨나고 여기까지 왔다 하거든. 입법개법 몇 선지식? 110선지식이라고 해놨는데 뒤에 돌대가리 같은 강사들이 자꾸 53명밖에 안 나온다고 53선지식을 해가지고 계속 굳어져가 있지만 우리는 배운 환경을 본래 본 입장에서는 몇 선지식? 110선지식이에요. 110선지식이라고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사람도 있고 법문 있는 사람도 있고 법문 없는 사람도 있고 법문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삼라만상의 총목개법이 전부 다 법이다 이겁니다. 에? 그래서 일백과 110성하야 요신 우수하고 오른손을 쫙 펴들고 마 선제 정활 선제 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며 선제 선제라 하잖아요. 그때 문수보살만 선제 동자한테 마정수기 내린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누구한테 받았어요? 미력보살한테도 마정수기를 받아요. 미력이한테 자비가 충만해지거든. 자비가 충만해지고 아주 자애로운 사람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 욕심이 없고 무탐 무욕 무진 하도 내지도 않고 삿된 것이 없는 사람이 지혜가 환하게 근본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천진난만해가지고 그럼 선제불이 된 거예요. 선제불. 선제동자가 동자라고 하는 것은 천진면목이에요. 그죠? 겨우 이제 출발할 때부터 동자였고 천진불이 됐거든. 그분이. 선제불이요. 선제불. 선제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자신도 그렇기도 하고. 그 가 110성하여 요신우사 그렇게 문수보살을 만났는데 문수보살은 또 보현도랑의 금강연화자에 누굴 데려갑니까? 선제를 보현보살 만나고 싶다니까 거기 데려다 주잖아요. 예? 데려다 주고 문수보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목이. 나 거기에 또 감동했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근데 이 좋은 걸 왜 안 가르쳐줬지? 그 스스로 아니까 더 확실한 거야. 스님들도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안 가르쳐주면 평생 못 보고 죽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돼. 그 대목은 내가 어떤 대목에 감동했냐면 문수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오거든. 이야.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어른 스님께 여쭤봤다니까. 스님 문수보살이 다시 안 나타났는데 왜 그럴까? 그렇죠. 그래 되겠지. 잘 찾아봐라. 문수보살이 다시 안 나타났다는 거야. 남들이 문수보살 나타났기는 말기는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남아있으면 감자가 안 달려요. 예? 곧 문수보살이 누구겠어요? 보현보살이고 문수보살이 바로 선재고 선재가 보현이고 이와 사가 있을 때 이는 자 이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문수의 안목이라 하고 보현의 행족이라 하잖아요. 그죠? 아 나타나는 건 전부 누구를? 보현을 통해서 나타나지만은 그 보현이 품고 있는 것은 근본 지혜 문수의 그 사기다 이거예요. 솔씨한테서 소나무가 난 거지 별거 있겠어요? 그 솔방울도 솔씨한테서 난 거고 솔껍데기도 솔씨한테서 난 거고 솔이파리도 솔씨한테서 난 거고 만행이 뭐 송화가루가 날리든지 뭐든지 전부 어디서 난 거예요?
문수보살의 근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잎사귀는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꽃은 졌다 폈다 하지만은 뿌리는 그게 아니거든. 강물은 흘러도 강은 흐르지 않거든. 그렇죠? 강은 흐르지 않는다. 이해 안 가는 스님 같아. 예? 뭐 12월 달 됐는데 이해 가지 뭘 그래. 오기는 뭘. 자, 그래 해서 보현보살을 만나서 선재동자가 이제 드디어 마정수기를 또 봤잖아요. 그죠? 마정수기를 받아서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어째 부처님을 찬탄하고 하다가 마지막 입법개품 두 번째 개성이 뭡니까? 찰진 심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해서 뭐 자 이제 그래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살짝 봅시다. 선재 지중예 동자 또 현성 우바의 장자를 만나고 뭘 장자를 만나고 최적정 바람문자 그리고 또 미륵보살 만났죠. 자, 미륵보살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340페이지 한번 보세요.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서장에 나왔던 대목 있죠? 착한 남자 이 해탈문의 이름은 삼세의 모든 경계에 들어가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 장엄한 갈무리니라.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이라고 우리 늘 배웠던 대목 아닙니까? 그죠? 이 해탈문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해탈문이 있으니 일생보처 보살이라야 얻는 것이니라. 일생보처는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룰 보살이죠. 선재동자가 물었습니다. 이 장엄하였던 것이 어디로 갔나이까? 미륵보살이 대답하였다. 왔던 대로 갔나이다. 왔던 곳이 어딥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착한 남자의 맛이 요술쟁이 한술을 만드는데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어 오고 가는 일이 없지만은 요술의 힘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이니라. 자, 대충 답은 됐죠? 억무서주 이생기심이니라. 예? 예. 이렇습니다. 장엄하는 일도 그와 같아서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아니, 본래 없는 것이 오고 감이 있으면 안 되지. 그 옆에 창고 해놨어요. 제일 참고 잘할 거는 함경 10회향품 진여상향 제8회향에 찾아보면은 이 대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도성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무거무래라 하는 거, 그죠? 무생무멸이라 하는 게, 불생불멸, 그런 게 거기 자세하게 나오고 육조선임의 본래 무일물 있죠? 그 대목까지도 나오는데 뭐 육조선임의 한계 보고 안 보고는 상관없어요. 안 보셨을 거야. 그렇지만은 당신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당신 마음 속에는 화엄경이 있는 것이라요. 그렇죠? 도인들은 설하면 화엄경이 있는 것이래. 종이 쪼가리가 화엄경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화엄경을 보더라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고 응용하는 사람이 있고 응용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 인류 요리사한테 같이 요리를 배웠는데 사람마다 솜씨가 다 달라요. 화엄경을 똑같이 배웠는데 쓰는 바가 다 달라요. 자동차를 똑같이 현대 자동차에서 만들어냈는데 운전하는 솜씨가 다 달라요. 능숙한 사람 있고 초보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지금 훨씬 더 화엄경을 많이 이해하고 인생도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소임이 강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앉아있고 그런데 내가 거품을 물고 이래 연설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거의 축생에 가까워요. 어쨌든지 그건 왔던 대로 갔나니라 하는 거 있잖아요. 한경 79권 옆에 써놔 보세요. 그 79권 맞을 거예요. 자, 34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때 문수 소리 동자는 이 법을 드디어 문수를 만났어요. 그죠? 통달하고 기뻐하며 선재동자라 하여금 아성지 법문을 성취하고 한량문은 근지의 강명을 구족하여 보살이 거지없는 다라니와 거지없는 원과 거지없는 삼묘와 거지없는 신통과 거지없는 지혜를 얻게 하고는 보현의 도량에 들어가게 하였다가 보량에 들어가게 하였다가 선재를 도로 자기가 머무는 곳에 두고는
문수 사리 보살이 자경을 거두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작에 내가 학인 시절에만 이거 봐버렸으면 벌써 하산해가 어디론지 구름이 되어서 떠나버렸구만.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예? 아이고 참. 어떤 할매가 80대가 시집 가니까 알을 놓을 수가 있나? 참 미치겠다. 내가 미치겠어. 왜 이만이 늦어버렸나? 이렇게 늦어버렸나? 이 두 눈동자를 가지고 이래 영용한데. 그 밑에 거는 본문이 아닙니다. 해설해 놓은 거고. 그거 보현보살 해가지고 또 해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보현보살한테도 이제 선제동자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343페이지 선제동자가 이것을 얻은 뒤에는 보현보살이 오른손을 펴서 그 정수리를 만지었고, 예? 보현보살한테도 마중석이 봤죠? 정수리를 만진 뒤에는 선제가 곧 모든 세계의 미진수 삼매문을 얻었다. 해인 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거는 누가 동급이요?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동급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세계의 미진수 삼매로 뭘 삼았다? 근속을 삼았다. 온 법계의 미진수 삼매로서 선제동자의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버렸으니까 선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죠? 예. 자, 그리고 3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어 정일 방 청강에 비유하건대 밝은 해가 강명을 놓으면은 본고장을 떠나지 않고 시방을 비추니 부처님 해 강명도 그와 같아서 오고 가고 옴이 없어도 어둠을 없앤다. 비유컨대 용왕이 큰 비를 내릴 때는 몸에서나 마음에서는 나지 않지만은 진공이지만은 묘유로서 넓은 땅을 두루 적서 흡족케 하나니 찌는 도움 씻어서 써늘게 하니 이래가 쭉 개송을 써놨어요. 너무 감탄해가지고 그 밑에 346페이지 안 읽을 수 없는 개성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찰진 심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더. 그리고 그 밑에 게 이제 하안경 80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개성이고요. 이렇게 해서 입법개품은 크게 뭐 이렇게 분주하게 해서 정리는 안 됐지만은 그렇게 하고 옆에 뒤에 이제 350페이지 보면은 보현 행원품이라고 있죠. 그 보현 행원품 본문에 들어가면은 첫째는 뭐죠? 모든 부처님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하고 공경한다. 예경 제불이라. 둘째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는 것이라. 칭찬 열애라.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다. 강수 공양이라. 넷째는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다. 참제 업장이라.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함이라. 수희 공덕이라.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함이라. 청전법륜이라. 일곱째는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함이라. 청불주세라. 여덟 번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움이라. 상수불악이라. 아홉 번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 항순중생이라. 항순중생편에 뭐 나와요? 어제 병거 위장형의 어실도자 시기적인 어암장의 위작감의 어빈공자 영덕 복장하는 게 항순 중생편에 나옵니다. 열째는 모두 다 해양함입니다. 복의 해양이라. 그래서 해양이 할 때 우리 맨날 우리 삼강례 할 때 해양하는 게 어디서 하는 거야? 하안경 보현 행원품이죠. 아차 보현 수생행을 살짝 바꿔가지고 뭐죠? 뭐라 했죠? 강경공덕 수생행. 수계할 때는 수계공덕 수생행.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계하든지 강경하든지 염불하든지 전부 무슨 행이다 이거죠? 보현 행이다 이거. 무변성복 개해향 보원침익 재중생인데 우리는 뭐라 하죠? 재유정이라고 하죠. 환경 본문에는 재중생 보현 행원품 소강무량 강불찰. 무량강은 누굽니까? 아미타불이잖아요. 그죠? 소강무량 강불찰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안경 전체 거를 끝냈는데 3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삼성원유 하안경에서 비로자나 불가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삼성이라고 하며 서로와의 원융하여 일체가 되어서 장애가 없다는 관점이다. 그 중에 비로자나 불은 모든 공덕의 총체가 되며 부처님의 입장에서 과분과 수행의 결과 불가설을 표현하며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은 비로자나 불의 다양한 공덕 갈래인 별떡이 되어서 그 비로자나 불은 총체입니다. 그죠?
별댁에 대해 보살의 입장에서 인분의 수행, 인분은 뭡니까? 바라밀 행위입니다. 그죠? 수행 과정, 앞에 거는 수행 결과였죠. 비로자는 가설을 나타낸다. 이 두 보살 중에 보현보살은 믿음의 대상인 소신의 법계와 수행을 의지해서 정득한 바의 법계의 진리를 의미하고, 이에 대해서 문수보살은 곧 법계의 진리를 능히 믿게 하는 주관적인 입장의 자체인 신심을 의미한다. 그 믿을 바의 대상은 보현보살이고 믿는 마음은 밀고 나가는 근본은 뭡니까? 문수보살이다. 이는 법계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 법계 진리를 정득한 대지혜를 의미하며, 보현의 소신의 행, 이와 문수의 능신의 해지가 모두 각각 원유하여 능소가 둘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 여기 여러분들 조금 막 헷갈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로 해놓죠. 이와 같이 두 보살이 표현하는 법이 호적 호용하며 중중무진하며 곧 불가에 이르는 인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인의 입장에서 가의 입장이 동일하여 불가의 경계에 기속되므로 삼성이 원융하여 일체가 된다. 이거 뭐 써놓을 때 내가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뭐 뒤에 보면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60함까지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그 여러분들이 함경 개요를 다 그 이 책으로 된 것은 뭐 다 마친 걸로 합시다. 이 법회 오늘 한다고 상당히 애썼습니다.